네. 이제 마스크 써서. 아,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서, 마스크 썼어야 돼요. 공기가 막. 여기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올라가고, 진짜 대나무,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대나무? 보실래요? 이 대나무? 정말 좋죠. 그 여기 대나무 죽기라고 그러나? 대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져 있어요. 전라도 쪽도 이렇게 대나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할머니네 장례식장, 외할머니 장례식장 갔을 때이 대나무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기억이 나요. 이 안경을 쓰니까 김이 막 서려져 나오네요. 보이죠? 힘들어. 운동 부추. 저 어떻게 짜자잔. 저 이렇게 이러고 가요. 손도 시렵고 차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놀죠. 70이요? 자기 70. 고정관념을 저도 깨버리려고. 그냥. 가고 있어요. 이거 셀카봉 진짜 좋네요. 옛날에 우리 잠옷 갔을 때, 이거 셀카봉 처음 나왔을 때 쓰고는 지금 거의 10년 만에 지금 이거 셀카봉 쓰는 거거든요. 하늘도 푸르고요. 진짜 좋죠. 와. 하늘도 되게, 이거 좀 흐려요. 흐리긴 한데, 하늘이 이쁘겠죠.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나. 저기는 카페고. 이리로 가야 되겠네요. 저기도. 뭐가 있네. 어? 행사는 일로 가려는 건가? 제가 이런 거 이정표 잘못 봐요. 어떻게 가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절로 올라가려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올라가라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쪽이면 옆으로 가는 거면, 저 위로 올라가면 절로 가야 되는 건가? 방향을 잃었어요. 이 아주머니 보세요. 제가 이 아주머니가 그동안 50년 동안 살면서 천안에서 21년 살고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만 하고 이러고 어디 주위를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산악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그냥 버스가 데려다주면 거기 놀다가 그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아니 저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모르겠다. 근데 일단 차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 나왔어요. 그러면 봐요. 진짜 예뻐요. 너무 이쁘죠. 이런 거, 물소리. 산이 좋아요. 산이.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뭐 놀러도 안 다녔고 뭐 그렇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집밥 먹었고. 동네에서 그냥 뭐 먹은 거 외에는 먹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진짜 버벅 버벅. 하늘이나 보고 갑시다. 아니 얼마나 이제부터 배우면 되겠죠? 앞으로 1년만 제가 배우면 엄청 프로가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로가 될것 같아요. 제가 1년이 아니라, 저는 캐치 능력이 빠르니까 한 달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제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가르쳐줘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 배웠고요. 이게 이
향이 그 이거는 차도고 해인산 올라가려는데 이거는 차도고 그러면 인도로 저기가 인도 같아요 느낌에 이거는 차도고 이쪽은 인도고 아 차들이 쉥쉥 다니는 것보다 인도로 여유있게 가는 게 낫겠죠 아. 곰, 멧돼지, 뱀 등이 서식하는 지역이라 와 조심해야 되겠네 아 진짜 좋아요 밑에 보세요 아, 진짜 걸어가는 거야 산도 높고 가야산 좋네요 아, 조용히 얘기하려고요 아, 이렇게 요즘에 노래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고려 팔만 대장경 수 없죠 어. 보이시죠? 54년에 돌아가셨네요. 여기는 또 뭐야? 여기 뭐가 있네요? 아, 김용환 가장군의 그 팻만 대장경을 수호했다는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 예. 이렇게 하고 했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수호 공적비. 공적비. 54년에 3월 5일에 34세 젊은 나이로 장렬하게 전사하셨네요. 34세. 아, 정말 대단해요. 젊은 나이에. 아, 진짜. 이런 조상, 선조,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선조라고 해야 되나? 3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영원히 기리고자 공적을 이거 참 영원이지 않나요? 아 영주님 안녕하세요 주위에 감상해 보실래요? 지금 여기 가야산 국립공원에 와서 지금 절까지 해인사까지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생아. 아, 엘레지. 배웠네요. 죽고. 구절초. 말라리, 기화륜초. 아, 저기 가륜초구나. 아, 기린초. 5월에는 올러지, 올레지, 올레지. 이 꽃을 많이 보는 올레지. 아, 올레지의 꽃말은 질투고 남을 놀릴 때 사용하는, 아, 올레리 꼴레리의 유래의 올레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대요. 아, 그래요. 기품이 넘치네요. 기린초는 기린의 뿔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진 기린초는 추운 겨울을 잊고 봄에 싹쓸 내 장미 모양, 쪼그라진 모양, 예쁜 노란 꽃 기린초. 말라리. 저도 하체에 관심 많거든요. 개화기가 7, 8월이고 구절초. 아, 이게 구절초구나. 개화시기가 9월에서 11월. 아, 이거는 음력 9월 9일에 꺾어 약효. 구절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손 시려. 언제 가나? 여기는 뭐야? 덩굴 나무 사이칠 밤? 꽃잎. 아, 여기서 공부를 다 하네요. 이게 나오죠? 비가 올 것 같아요. 흐려요, 되게 날씨가. 손이 시렸네, 손이. 이거 보시죠. 이런 거 보세요. 은유님, 좋죠? 오늘 안에 절에 갔다 올 수가 있나 모르겠네. 너무 늦어서. 아, 진짜 대나무가, 이거 대나무인가? 어린 대나무 같은데. 저런 아주 좋아해요. 저런 거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쌀쌀해요. 날씨가 추워요. 추워. 죽은 나무도 소중해. 애벌레, 딱따구리, 버섯, 이끼, 쪽제비, 다람쥐가 다 죽은 나무도 거기 산다는 거죠. 그래요.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돌도 소중하고요. 낙엽 이파리도 소중하죠.
산에 낙이 이파리가 떨어졌지 않으면 얼마나 이상할 거. 정말 이게 참 현실감 있게 내추럴한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이파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머리에 머리카락 없는 거랑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 해인사. 여기 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온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로 왔다 간 건지 새로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온 것 같아. 여기가 낯이 익어요. 보세요. 낯이 익어요. 해인사. 손 시려. 다 왔나 봐요. 소리가 들리네요. 해인사를 품은 가야산 명산이 되었습니다. 멋있죠. 수달도 있고. 뭐야? 사람이란 뭐야? 사람 아닐까? 목조 해랑 대사상. 목조네, 목조 만드는 기네. 예. 나도 꼭 사는 거. 제가 초원에 할머니겠죠?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우, 현실감 있지 않아요? 목조 해랑 대사상. 팔만 대장경. 장경 판전, 마의 열의 입상, 반야 사지 원경왕 사비, 길상탑. 여기 이렇게 다 나오네요. 가야산 은분치, 한라 송이풀, 구름. 저기 이쁘죠. 구름 병아리 난초. 하늘 다람쥐 스타일. 이게 싹. 칠봉. 여기가 홍요동 계곡이네요. 여기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홍요동 계곡이네요. 진짜. 아이고, 손 시려. 같이 봐요. 영준이, 멋있죠? 괜찮죠? 보실래요? 물소리? 소리 좋죠? 진짜 물소리 너무 좋아요. 여기서 졸졸졸. 어머, 이거 무서워. 가마대기 위로 거는 게 안정감 있네. 이쪽에 밑에가 보여. 불안해. 진짜. 걱정을 모두 해인사에다가 넘겨놓고 가야 되겠네요. 물소리가 좋죠? 그래서 이제 계룡산 다음에 온 산이 해인사, 가야산, 해인사로 왔네요. 수다가 선물의 집. 여기 진입 공간 나오네요. 일주문, 봉학문, 해탈문. 일심을 뜻하며. 봉황문, 해탈문. 계단 33개가, 3개는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의 33천을 상징한대요. 이곳은 희망의 역사입니다. 법 5종. 오종찰가야산. 오종찰. 전 불교는 잘 몰라요. 저거 뭐예요? 목련인가요? 저 잘 몰라서
무식하게 말할 때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저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다 하는 법 있나요? 나도 아는 것도 많은데 저기 아 정말 멋있죠. 세계 문화유산 해인사 고려 대장경 판전. 여기 세계 문화유산 있는 데는 해인사가 고려 대장경 팔만 대장경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공주전화 보기 힘든데요. 공주전화 있어 외국인들을 예하해서 해놨나 봐요. 저기 특산물 파는 데고 여기가 인문인가 거기인가 봐요. 한번 올라가 볼까. 아이고 힘들어. 아 이렇게 해서 문이 세 개라고 했잖아요. 계단이 상징한다고 했고. 아 좋네요. 아 정말 이제 첫 번째 이제 입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음이 울컥하네요. 아 우리 여기 우리 중학교 우리 준영이 중학교 때 자모 엄마들이랑 여기 온 것 같아요. 자모 엄마들이랑 저 계단 보니까 생각이 나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냥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세요. 정말 좋죠? 괜히 눈물이 나네요. 고사목이네요. 공사를 하는 중이네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 무서웠는데 오늘은 별로 안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불교인이 아니라서. 계단이 가빠라요. 안녕하세요. 좀 없는데 그 1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없고 나중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기억나요. 여기에 우리 맞아요. 우리 자모디랑 여기 온 거예요.